경주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대학생이 경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 시의회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늘린 9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영덕군 영해장터 거리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